에어컨이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렇죠. 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실에 에어컨 없었거든요. 아마 있어도 못 틀게 했을 거야. 전기세 많이 나온다. 그래서 쌤이 남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 받을 때 있죠. 정말 러닝만 입고 수업 받았다. 선생님이 다 벗으러 간 거야. 남자들만 있으니까 다 벗어. 우리가 다 벗는 거야. 러닝만 입고 어떤 선생님은 반바지 입으라고 했어요. 반바지. 그래서 여름에 막 반바지랑 러닝만 입고 이렇게 예, 수업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야자하지 야자. 야자. 야자할 때 선생님이 TV 틀지 말라고 하잖아. TV. 근데 그때 월드컵을 한 거야. 98년도 월드컵 하죠? 몇년 뒤에 태어났어요? 98 프랑스 월드컵을 한 거야. 자, 여기서 마크 뒤에서 발에 네, 걸렸습니다. 파울. 네. 좋은 위치에서 파울 지금 얻어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보고 싶잖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초를 세운 거야. 보초. 보초를 세워서 TV를 튼 거야. 알겠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월드컵이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그때 고3이었어요. 고3. 선생님 고3이 98년도야. 그래서 TV를 딱 틀고 저희 반이 제일 끝반이었어요. 제일 끝반. 이렇게 끝반. 끝반이 계단이 있어요. 계단. 계단 있고 이제 4층에서 이제 내려오면 저희 반이 이렇게. 그래서 앞뒤에 애들이 보초를 세운 거야. 앞뒤에다 이렇게. 탁 보초를 세웠어요. 그래서 TV만 틀어놓고 숨죽이고 TV 보는 거야, 이제 애들이. 근데 이제 그때 골을 넣은 거야. 자, 그렇죠? 잡아서 들어왔습니다. 헤딩! 네! 헤딩슛 골입니다! 골입니다! 네! 골입니다! 네, 유상철 유상철 선수예요! 하석규 선수! 동점골! 네, 왼발로 강하게 가버렸죠? 유상철 선수! 유상철만을 했습니다! 쟤들이 아주 막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때 여기 앞에 보초선 애가 얘가 어때요? 계단을 안 보고 어때? TV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때 저희 학년주임, 학주. 학주가 별명이 웨이브예요, 웨이브. 웨이브가 있죠? 4층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내려가지고 딱 와서 보니까 우리가 막 좋다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학주가 빡친 거야. 빡쳐가지고 야, 여기 있던 애가 제일 큰 희생양이야. 싸대기 맞았어요. 그때 남고는 그렇잖아. 싸대기 탁 맞고 뒤에 있던 애 싸대기 탁 맞고 반장 나가지고 싸대기 탁 맞고 알겠죠? 그래서 제가 98 월드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맞고 봤었는데 월드컵을. 갑자기 기어나는 학주 웨이브, 웨이브. 국사쌤이 양반 국사쌤. 웨이브 국사쌤. 나중에 또 웨이브 얘기 좀 해줄게요. 갑자기. 옛날 고3 때 기억이 나. 그래서 그 더운데 막 에어컨도 없이 그렇게 공부했던 거야. 그래도 다 대학교 갔다? 알겠어? 근데 요즘 에어컨 안 틀어줘 봐요. 애들 공부 못한다고 난리잖아. 안 그래요? 난리치고 막. 그쵸? 그래서 쌤 생각인데 할 놈들은 다 알아서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환경에 있었든 다 열심히 하겠죠.